18일 월요일 시카고 윈 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매년 10월 사회보장국은 다음 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변경 사항을 발표합니다. 2021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생활비 조정 COLA에 의한 5.9%의 수혜 증가 외에 네 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우선 최대 과세 소득이 14만 7천 달러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4만 2천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용인은 내년 14만 7천 달러 이하의 소득에게 6.2%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퇴직연금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연령은 62세이지만 현재 정해진 정년 이전에 퇴직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지급금이 영구적으로 감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 퇴직 연령은 67세가 될 때까지 매년 2개월씩 증가하도록 설계됐고 2021년에 62세에 도달한 사람의 완전한 정년 퇴직 연령은 66세 10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7.4세가 돼야 정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동안 일을 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보류될 수 있으며 그 기준액도 2022년 증가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1년에는 18,960달러였으나 내년에는 19,560달러로 증가합니다. 1929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났다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직장생활 동안 최소 40크레딧, 연간 최대 4크레딧을 받아야 합니다. 한 개의 크레딧을 얻는 데 필요한 금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며 2022년에는 크레딧당 수입이 2021년보다 40달러 증가한 1,510달러가 됩니다. 최근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이사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두 신탁기금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고갈될 것이며 2033년부터는 노인 및 생존자 보험 혜택을 받는 퇴직자는 예정된 혜택의 4분의 3만 받게 됩니다. 보고서는 이 재정적인 부족 문제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지난달 첫 방송 후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스트리밍 방송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가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심지어 미 국무부의 외교 전문 소재로도 등장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오징어 게임은 내년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암울한 경제 상황에 관한 한국 사회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표현되었으며 한국 양당 모두 부패 의혹으로 얼룩져 있는 대선 상황의 정치적 시대 정신을 포착한 것이라고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19세에서 29세 사이에 한국인의 주요 사망 요인으로 자살이 기록되었다는 내용도 이 외교 전문에 포함되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이 외교 전문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작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무부는 이 전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징어 게임의 내용으로 인한 각국 학교의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폭력적인 장면으로 성인 등급으로 분류되었지만 전 세계의 아이들이 부모 몰래 드라마를 시청하고 그 내용을 따라하는 사례가 늘자 각국의 학교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한 공립학교는 학부모 공지문을 통해 놀이 자체가 해롭지는 않으나 게임 탈락자를 죽이는 드라마 내용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라며 경계를 부탁했습니다. 호주의 한 학교에서는 드라마의 폭력적인 내용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시청 차단과 이에 관련한 SNS 활동의 관찰도 종용했습니다. 벨기에와 영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드라마 내용에서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따라하며 탈락자를 때리거나 총싸움 놀이를 해 우려된다며 드라마의 내용을 따라하는 학생을 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텍사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주에서 감소폭이 커 전국적인 감염자 감소를 이끌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1일 감염자 수는 9월 1일 이후 50% 감소했으며 1일 사망자는 2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겨울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실내에서 모이기 시작함에 따라 북부주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오와 웨스트버지니아, 노스다코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일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매일 평균 1,250명이 새로운 사망자를 보고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이 코로나 감염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식품의약국 FDA는 인도의 제약회사인 루핀이 제조한 고혈압 약인 이르베사르탄의 정제에 대한 리콜을 지난 14일 발표했습니다. 리콜 통제는 완제품 물량이 아닌 테스트 배치에서 발견된 불순물 포함량이 허용 용량을 초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험실 테스트에 따르면 이 불순물은 인체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며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르베사르탄을 복용하고 4명이 통증을 유발했다는 보고를 접했지만 제약사는 이 불순물과의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현재 이 고혈압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의사나 약사가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때까지는 복용을 지속해도 된다고 알렸으나 판매업체들은 남은 리콜 대상 약품들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코로나 합병증으로 18일 아침 84세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자 전 합참의장이었던 파월은 코로나 백신의 완전 접종을 알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전 장관은 백혈병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아내도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치료됐습니다. 대통령은 파월의 추모를 위해 22일까지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1937년 뉴욕의 할렘에서 자메이카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난 파월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통틀어 보편적인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파월의 국무장관직을 지명한 부시 대통령은 월요일 성명을 내고 파월 전 장관을 위대한 공직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7,947명, 신규 사망 161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7.4%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327명, 신규 사망자 수는 8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